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서론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성교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할 것이 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이번 두 번째 시간은 어떤 국집 방문을 배우는 시간이 되나요? 첫째는 이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주실 텐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다음에 내가 먼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천사가 그 영혼을 먼저 만난다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언제 주시냐면은 내 마음속에 십자가 예수를 명상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직접 방문하는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명상할 때 그때 이제 담대함과 뭐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이제 주시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믿음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이제 만날 때도 하나님이 그리고 천사가 저 영혼과 함께 지금 미리 만나고 있었구나. 내가 별로 할 것이 없구나.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또 만나는 것이 얘기.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그 믿음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죠. 그것을 이제 경험을 좀 잠깐 설명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반드시 회개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회개는 십자가 예수를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시간이 회개하는 시간이죠.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또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담대함도 생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 과정이 회개의 과정이고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회개가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근데 보면은 이 바울 선생님도 직접 방문을 많이 했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이죠. 바울은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할것 없이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로 했던 말씀이 무엇인가? 22절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랬어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구약에서 반드시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로 23절에 나오지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 사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명상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은 시대소망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겟세마네 동산이 74장부터 읽어질 거예요. 그 애너심과 그다음에 성경과 같이 비교해서 너무 많이 읽지도 말고 한 단락 혹은 두 단락을 읽고 그다음에 성경과 관계된 그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읽고 그다음에 명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굉장한 감동을 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문선도 봉사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말하자마자 예수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에 오신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얘기할 때에 내 옆에 있는 이 천사가 내가 만나야 될그 영혼과 가장 가까이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도 감사한데, 내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명상할 때에 내 옆에 있는 천사는 나보다 먼저 내가 만나야 될그 영혼을 먼저 미리 방문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 영혼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천사는 미리 체크하고 그 영혼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과 천사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반대도 만나고 그 다음에 거절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지만은 그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항상 가까이 한다는 그 믿음을 성령께서 주셨어요. 언제요?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명상할 때에 마음의 감동이 조금씩 일어나면서 나와 가장 가까이 했던 그 친구가 누구죠? 두려움, 네. 걱정 이런 친구들이 아이고 무섭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집으로 그냥 방문해 버린 거예요. 다른 집으로. 아, 그러니 두려움이 없는데 못 나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파출소 소장, 그다음에 누굽니까? 또 경찰서 소장, 또 국회의원, 또 누구죠? 군수, 뭐 사장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농부들, 또 하우스 그 오이 그 농부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대요. 그들은 누구하고 친하냐면 걱정하고 친해요. 걱정. 두려움하고 친하고, 그 다음에 또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과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도 없지, 하나도 없지요. 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죠. 내 마음에 감동과 기쁨과 그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친구가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같이 노니까 상대방이 부러워하는 거죠. 이게 저 사람은 저렇게 걱정 없이 원래 그 사람들은 알대요. 사람을 한 5초 정도 지나면 사람들은 알아요. 아, 저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안 할까? 대화할까 말까 뒤로에 서 있죠. 몇초 동안요? 5초요? 5초 안에, 5초 안에 바로 판단이 납니다. 그러니 이 집집방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실은 묵상. 네. 아침에 집에서부터 이미 집집방문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용원들을 만나지 않았지만, 저 군수를 만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이 연관된 그 겟세마네부터 시작해서 이제 명상할 때에 이미 천사는 방문해버렸고 제 마음과 믿음은 또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 갔으니 이제 제 발걸음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효과가 큰 사업이 무엇인가? 집집 방문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할 때에 그들이 상당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부흥은 뭘까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조금씩 온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흥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 영혼으로 보고 내가 관리해야 되고 그때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말씀을 보는 그 시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들이 생기니까 마치 엄마가 그 새끼를 위해서 잠도 못 자던만 네. 그렇죠. 우니까 얘가 더 똥을 쌌나 또뭐 뭡니까 아프나 어?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게 되는 거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또 하나 찾아보자면 베드로 그 전서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1장 23절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근데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회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걸 봤더니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 앞에 봤더니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이 바로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말씀은 많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인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선생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바울 선생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이 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봤잖아요. 26장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말한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명상할 때에 성령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회개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런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청년들이 어른들이 우왕좌왕할 텐데 그러면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 뭔가? 바로 오늘 종합적으로 볼 때에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명상할 때마다 천사와 그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고 내가 만나야 될그 영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죠. 그 준비가, 그 집집 방문하는 사람의 준비가, 그 준비가 가장 가치 있고 우리를 부흥시키고 나를 회개시키고 내가 없던 믿음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담대하게 예수를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만합니까? 오늘 키를 주신 것 같네요. 자동차 키를요. 그래가지고 시동을 걸려고 할수 있는 네. 그 시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이 보장된 사업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실패할 이 리가 사업 없다. 실패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이 문수원도 봉사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이제 믿는데 저는 이 책을 두번 읽고 집집 방문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뒤한 10년이 넘어서 보니 이 책을 한번 읽어보래요. 2,500원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인가 봤더니 첫 페이지부터 보는데 이야 세상에 제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말씀이었어요. 너무 좋아서 한번더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여기 저 기도산에 있죠. 기도산 제림연수원 가서 74장 시대소망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명상을 하면서 또 감동받고 하면서 이제 회개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회개를 했는지 그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35살 때였습니다. 제가 35세에 집집방문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집방문이 아무리 거절이 있어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나도 이것을 또 해야 되는 사업이죠.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그 경험을 늘 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전에는 이제 책을 팔러 갔다가 이제 책을 안 팔고 사람 만나는 재미로, 예수님 만나는 재미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내가 비록 발걸음을 옮겨서 영혼을 향해서 가지만은, 그러나 이 다리를 예수님께 빌려준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에 이 입을 예수님께 빌려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받을 때, 거절을 받을 때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절을 받을 때마다 미안하죠. 아이고, 예수님이 또 거절을 받네. 미안해서 또 앞으로 전진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야, 내가 거절받았지. 네가 받은 게 아니야, 아니지. 앞으로 가자. 그러면서 또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혼을 만나서 어떻게 전도를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제 기쁘고 감사한 거지요. 그것만 볼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기 오늘 주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모두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오늘 참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2부 또 이렇게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